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는 아빠입니다. 다들 잘 계시나요? 오늘은 정성 들여 만든 긴 오칠 젓가락을 짧게 만드는 작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반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헤라를 깎을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놀라지 마세요. 단칼에 잘라보겠습니다. 끝부분이 각이져 있으니 둥글게 깎아낸 다음에 생칠을 발라주겠습니다. 사실은 큰애 젓가락을 급히 만들어 써야 했는데 처음부터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것을 자르기로 한 거죠. 이번 영상도 아이를 위한 테마가 되어버렸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빠들의 기분 좋은 운명이에요. 잘린 단면에 새곳을 발라줄 건데요. 꿀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게 흘러내리는 게 컨셉입니다. 식욕이 막 솟구치겠죠? 가장 먼저 핑크색을 발라주겠습니다. 핑크색이 좀 탁해졌는데요. 아마 비가 와서 습도가 살짝 높았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은 노란색을 발라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을 발라주겠습니다. 탁해진 색을 밝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온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천천히 말리는 게 좋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성인용 젓가락을 아동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은은한 옷의 색감과 꿀 떨어지는 텍스처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반찬이 필요 없겠네요.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입니다.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